그럼 뭐 남은 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차상자? 예. 차를 마시고 싶은 거야? 금방 데울게. 미친. 한 대사로 끝나. 이런 더빙이라서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밤에 못 해요. 아, 오케이. 내가 먼저 저걸 골랐다면 좋았을 텐데. 응, 상관없어요. 저는 다 보는 거 좋아한다. 물이 끊으려면 좀 걸릴 거야. 자, 다 됐다. 여기 있어. 조심해, 뜨거워. 뭐 어떻게 마셔? 그렇게 안 뜨거워. 그냥 푹 마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불타는 것 같다. 그렇지만서도 꽤 맛있다. 꽤 맛있지, 어? 내 최고로 소중한 친구에게는 당연한 거지. 어, 친구 데스. 있잖아. 네가 그 차를 고르다니 참 이상하기도 해. 황금꽃차 뭐 답정녀였으면서 아스고가 가장 좋아하는 차거든. 사실 이제 생각해보니 널 보면 그 녀석 생각이 나. 둘 다 완전 약해 빠졌잖아. 어느 정도는. 왕실 친위대가 지금 왕한테 뭐라 간 거야? 여기는 좀 왕을 좀 까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성질이 좀 많이 욱하잖아. 약간 무신시대인가? 예전에 내 힘을 보여주기 위해 아스고와 싸우러 간 적이 있었어. 미쳤네. 시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놈에게 한 방도 먹일 수 없었지. 뭐야? 최악인 건 내가 건 모든 싸움도 다 거절했다는 거야. 너무도 부끄러웠어. 그리고 그는 내게 사과하고 얼빠진 소리를 했어. 이봐, 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난 그렇다고 했어. 그러고 나서 놈은 날 훈련시켜줬어. 그리고 어느 날 대련 중 마침내 놈을 쓰러뜨린 데 성공했지.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 근데 녀석을 환하게 웃고 있었어. 엉덩이를 걷어 차이고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어쨌건 짧게 말하자면 녀석은 날 계속 훈련시켰고 이제 난 왕실그리대의 수장이 됐어. 그래서 내가 얼간 이들에게 훈련을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파피루스 같은 좋은 얼간이들 교육. 하지만 조교다. 솔직히 말하자면 잘 모르겠어. 왕실그리대의 파피루스를 넣을 수 있을지 말이야. 걔한테 내가 이런 말 했다고 하지마. 걔는 그냥 그러니까 녀석이 약하다는 게 아니야. 사실 엄청나게 강한 놈이라고. 그냥 걘 살생을 못하나? 너무 순수하고 착해. 내 말은 보라고, 널 잡았어야 했는데 대신 너랑 친구가 되어버렸잖아. 그런 녀석은 절대로 전투에 내보낼 수 없어. 실시로 따가 갈기갈기 찢겨버리겠지. 말이 너무 심한데. 그래서 내가 녀석에게 요리를 가르치게 된 거야. 알겠어? 그러니 이제 살면서 뭐라도 할 수 있겠지. 진짜. 아, 미안해. 너무 오랜만에 했군. 자, 다 마셨지? 그렇지? 더 가져다 줄게. 가자, 이제 나가자. 왜요? 도망가자. 잠깐만. 파피루스, 그 요리 교습 바로 지금 했어야 하는데! 근데 지금 녀석이 여기 없으니 네가 대신 해줘야겠어! 앉아만 있으라며. 뭐야! 바로 그거야! 요리만큼 파피루스와 날 친하게 만들어준 건 없었어! 엄마는 내게 요리 개습을 해준다면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친해질 수 있다는 거야! 요리 교실이다! 두렵나? 우린 최고의 친구가 될 거야! 소스부터 시작하지. 저 재수들이 너의 숙적이라고 생각해라. 천장에 과일 창고가 있네. 자, 주먹으로 가루로 만들어버려! 약하게. 세상에 맙소사! 총을 쓰다듬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지! 원펀치! 미친. 아이, 미친. 클릭은 나중에 넣도록 하지. 하지만 지금은!
파스타벨을 넣어야지. 아, 스파이팅가? 홈메이드 파스타벨이 최고야. 나 그냥 슈퍼에서 샀지만 제일 싸게 먹히거든.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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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는 파스타라면 한 개씩 꺼내 냄비에 넣었다. 조졌다. 너는 냄비 바닥에 쇳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멋지지? 좋아, 파스타를 저어라. 경험에 따르면 더 저을수록 더 맛있어지니까. 준비된다, 해보자고. 제트를 반복해 눌러 저. 더 세게 쳐! 허허허허! 세게! 더 세게! 저를 비켜! 미친. 매첸. 바로 그거야. 좋아, 이제 마지막이야. 불을 켜라. 가스레인지의 윗부분은 열정을 상징한다. 네 희망과 꿈에 불을 지펴라. 불도 안 켜고 한 거야? 준비됐어. 절대 망설이지 마. 끓는 물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파스타? 오른쪽 하셨네. 버튼으로 불을 올려라. 오른쪽 버튼 X. 오른쪽 방향키. 그렇구나. 야! 뜨겁게! 더 뜨겁게! 젠장! 야, 이 미친! 아니, 저게 저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봤어! 이렇게 하는! 맺자! 아, 메리츠 화제. 조졌다. 아, 파피루스가 왜 요리를 못하는지 이해가 되네. 아, 야, 이 정도면은 사촌 동생이 놀러 와서 네. 우리 집 내 방 어지럽힌 거 이상이다. 그래서 이제 뭐지? 스크랩북? 우정 팔찌? 아, 개뿔이다. 내가 다 망쳐버렸지, 어? 날 격지로 좋아하게 만들 순 없겠지, 인간. 누구나 친해질 순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이해해. 그리고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없다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가 아니란 건 널 후회 없이 박수 낼 수 있어 뜻이니까. 뭐야? 난 너한테 박살 났었고 내 집은 아수라장이 됐어. 아, 루피님한테 고맙습니다. 너랑 친구도 되지 못했지. 됐어. 이제 손님 그딴 거 신경도 안 쓸 거야. 마지막 재결투다. 모든 것을 다 걸어 말이야. 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어! 자, 빨리 힘을 총동원해서 날 처벌하고! 언다이는 너에게 선제 공격 허락했다. 어떡합니까? 공격합니까? 아, 뭐 항상 담은 행동에 있습니다. 야야, 고생했어요. 뱅츠님. 공격하는 척? 아, 고! 오케이. 언다이는 온 힘을 다해 때리는 척을 했다. 어떻게 된 거지? 어? 1 달았는데? 그래도? 뭐야? 이게 최선이야? 모든 힘을 다해서 공격을 하는데도 이게 최선입니까? 나를 해치고픈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거야? 어? 있잖아, 나도 사실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처음엔 네 바보 같은 감성팔이가 싫었어. 하지만 네가 지금 날 친 거 말이야. 그걸 보니 예전에 나랑 훈련하던 녀석이 떠오르네. 네가 그냥 겁쟁이 패배자는 아니란 걸 알겠어. 응,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겁쟁이 패배자야. 그게 뭐야? 그 녀석처럼 말이지. 파피루스? 들어봐, 인간. 너라면 아스코와 싸우게 될 운명인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람 성격상 딱히 싸우고 싶어 하진 않을 거야. 대화를 해봐. 분명 설득하고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언젠간 못된 인간이 이곳에 또 떨어지겠지. 그 영혼을 대신 가져가면 돼. 그럼 되지, 안 그래? 누군가는 죽는다는 얘기네, 인간이. 아, 그리고 만약 네가 아스코를 해친다면 내가 인간들의 영혼을 가지고 결계로 넘어가서 네 놈을 박살 내버릴 거야. 이누야자네, 이누야자. 친구란 그런 거지, 안 그래? 이제 이 불타는 집에서 나가자고. 아, 계속 불타는 집에 있었던 거구나, 참. 미쳤네. 재밌긴 했지, 어? 나중에 또 함께 놀아야겠어.
그치만 다른 곳에서 말이야. 그동안은 파피루스와 같이 지내야 할 것 같네. 그러니 내가 필요하면 스노우딘에 들러줘. 알겠지? 아, 그리고 도움 필요하다면 파피루스에게 전화만 해줘. 알았지? 같은 곳에 있으니까 나도 받을 수 있을 거야. 나중에 보자, 친구. 집이 뭔데? 아, 그러네. 아, 야, 좀 불쌍하다. 어? 못 들어가나? 들어가면 아마 타 죽겠죠, 뭐. 마치 불꽃만이 살아있는 듯한 소리다. 야, 뭔가 얘네들은 좀 그렇다. 얘네들은 뭔가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에. 그거 있지. 친한 친구들 만나면 에. 자기 집 더러워져도 아, 괜찮아, 괜찮아 하는 거 있잖아. 인맥 파월? 어,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막 예전에 노홍철이 이제 집 청소 엄청 하잖아. 한숨 에. 쉬면서 에. 하, 맞아.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도 에.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아, 괜찮아 하는 능들. 약간 좀 일부러 격하게 좀 오버하는 느낌.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그 아까 다시 배 타러 가야죠. 오케이. 오른쪽으로. 저거 진짜 밑으로. 저 더빙은 진짜 일찍하게 잘했어. 오케이. 트랄랄랄라 태워다 드릴까요? 넹. 야야. 한랜드. 세이브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다음 팟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팟은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채팅창 위에 두기 때문에 채팅 많이 합시다. 야, 어제는 30분 동안 말이 없던데. 어디 다음 팟이요? 응. 다음 팟은 좀 조용하더라고요. 다들 그냥 조용히 감상하고 있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다음 팟 분들이 얼마나 많이 많은지 모르지. 아, 그렇습니까? 나 다음 팟 내가 1000명방이었잖아. 진짜 쉴 새가 없어. 진짜 아프리카 저리 가라, 진짜. 자, 갑시다. 오른쪽으로. 오케이. 목 아파. 고생했어. 다음 파도 방송한 지 1년 됐습니다. 아싸, 안 걸리네, 게이드. 다음 파트 그거 있지 않아요? 저기 별풍선 같은 거? 그치. 근데 거의 못 받아. 파이로프? 파이로프. 뭐하죠? 덮이기. 오케이. 나는 온도 조절기를 돌렸다. 파이프로프가 흥분하기 시작했다. 뜨겁게! 뜨겁게! 더 뜨겁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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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주황색, 주황색. 아, 그렇구만. 자, 와, 덮이기. 개 많이 달았는데? 야, 이래도 죽겠는데 이거? 세이브 안 했는데 어떻게? 했잖아요. 아까 했나? 응, 했어요, 했어요, 했어.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왜 여기서 죽냐? 1회차 때는 왕까지 가서 죽었는데. 아이, 진짜. 다행히 세이브는 돼 있습니다. 다행히. 아, 진짜 다행히. 어이없게 죽었네. 아, 미안합니다. 의지가. 아이소스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의지가 떨어졌네요. 의지가 떨어졌습니다. 의지. 아, 이거 또 저기 뭐야, 마이크. 아닌데? 뭐가요? 아, 지금 마무님 말할 때 또 이게 겹치면은 막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니요, 아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 그래요? 됐어요, 그럼. 네네네네네. 제가 약간 마이크 살짝 이상할 수도 있어요. 제 마이크 약간 기계음 날 때 있을 거예요. 지금 약간 고장 나가지고 마이크가 마이크랜다 마이크가 아니라 이어폰이 같은 좀 충돌을 내더라고. 근데 사운드에. 자, 이번에 다 피해 봅시다. 오케이. 혹시라도 방송 보는데 약간 기계음이 들리면. 조만간 제가 하나 이어폰 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네, 그 기계음이 슬슬 들리기 시작하는 건 이제 더빙 그 가스터랑 캐릭터의 빙의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닌 말고. 좀 맞장구 좀 쳐줬으면 좋겠다. 너무 덕후적인 거에 맞장구 치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무님 덕후 아닙니까, 근데? 저요? 아닌가? 그냥 물어보. 됐나? 다 된 건가?
오케이. 그러네. 뭐 누구나 다 덕후지. 네. 장르가 다를 뿐이지. 맞아요. 누구나 다 덕후입니다. 누구나 다 덕후입니다. 덕후가 아닌 사람은 없어. 맞아. 그거는 인생을 헛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 뭐요? 무언가 이뤄내려면 진짜 미쳐야 된다고. 좀 다르지만 폰 쓰기 싫다. 이제 또 안 하고 싶음. 크크크크. 야, 오른쪽. 아, 오케이. 그냥 길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야. 자, 위. 야야. 웬. 아. 뭐야? 또 누구니? 아, 그냥 도망칠까요? 그럽시다. 아, 안 되네. 어, 왜 안 돼?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도망이 쉽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야? 어. 자, 한 명씩 합쇼. 그럽시다. 에이. 우선 플레임 누구부터 할까요? 츤데레 플레임부터 할까요? 갑시다. 츤데레부터. 제압 근하기. 오케이. 이거는 한 번에 띠르든 뜨든 타쳤구나. 내가 토와줄게. 아이고. 소리 안 났죠? 났어요. 아, 났어요? 그럼 한 명씩 걔 먼저 보내요. 오케이. 저놈은 저 벌킨이라는 놈은 진짜 개사이코입니다 저거. 왜? 아니 사람들을 막 고치고 싶대요. 막 치료해주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왜 공격을 하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지가 치료하는 건 줄 알아요. 아, 사이코네. 어, 알아줄게. 근데 여기 있는 애들 다 저기 뭐야, 마음을 표현한다면 다 죽이려 하잖아. 그러니까요. 얘는 비교적 그나마 정상인 것 같은데? 글쎄요, 용암 뿌리면서 치료해준다고 하는 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됐다. 아, 돈 많이 벌었어. 100골드 나이스. 왠지 좋았어. 와, 마지막 번호에 8톱을 올려놓고 5분이나 있었어. 맙소사, 해야겠어. 전화할 거야. 오우. 딸까?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 안쪽이 끄는 것 같다. 위쪽이죠? 네, 위. 주황색이 돌파하는 거였죠? 네. 어, 안녕? 그래. 파란 레이저는? 어, 내 말은? 아이피스 바꿨습니다. 안녕? 파란 레이저는 움직이지 않을 땐 맞지 않아. 주황색은? 움직여야 하고. 그럼? 그러면 안 맞는데. 저걸 지나가. 어, 끊어. 이상하다 진짜. 맙소사, 내가 해냈어. 언다인이 내게 날씨에 대해 물어본 이후로 그렇게 손을 놀려본 적이 없다고. 돌격. 하하하. 아, 미쳐. 잠깐, 이 아래는 날씨가 없는데 왜 전화했지? 자, 가자. 어, 위험했다. 고! 어, 무서워! 아이, 뭐 저기 닿는다고 뭐 몸이 절단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어. 오케이, 고! 허! 쨔! 나이 좋아! 오, 세상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얘기 안 해줬어? 바로 지금 귀여운 내 모습! 분홍색 반짝인 이거는 넘어가자. 말이 너무 많아. 정말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SNS. 아이피스 바꿨습니다. 그 북쪽 문은 잠겨 있을 거야. 오른쪽과 왼쪽의 퍼즐을 풀어야 열려. 내 생각엔 오른쪽을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삑. 왼쪽이잖아. 상관없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그래요? 결국 오른쪽 왼쪽 둘 다 갔다 와야 됩니다. 아이고 이런. 아, 맞아, 기억났다. 오. 다 했어. 저거 열었었죠? 네. 하이피스야, 저 파란색 레이저는 아예 지나갈 수 없을 것 같네. 하지만 왕실 과학자인 내게 좋은 계획이 있어. 네, 내가 한랜드 레이저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서 꺼버릴게. 삑. 좋았어. 아, 이거 기억나죠?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던데. 하다보니 되더라고. 하다보니 되는 거. 하다보니 되더라고. 어, 됐다. 하다보니 돼. 하다보니 되는.
헛! 지금!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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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내가 퍼즐을 설명해줘서 재미없어지면 어쩌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 아니네, 이건 쉽네. 다음이 어렵구나. 그렇죠. 드드드드드드. 퍼즐을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미안해, 금방 할게.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그게 아니라 이 퍼즐들은 약간 뭔가 의미 없는 퍼즐들이라서 좀. 집어쳐. 설명해 줄 거야. 누구랑 싸우나? 어어. 내 생각엔 아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퍼즐 말이야. 조금 설명하기엔 힘들지만 어? 벌써 풀었어? 대단해. 스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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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톤 더빙은 좀 빨리 해야겠다. 빨리 읽어야겠어. 어라. 여기 좀 어둡네. 그렇지? 걱정 마. 조명 시스템을 해킹해서 밝혀줄게. 어, 게이드? 아 여기구나. 아 안돼. 어 좋아요. 신사 승려 여러분, 지하 최고 요리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인 로봇과 요리하기. 오븐을 예열하세요. 오늘 아주 특별한 레시피가 준비되었거든요. 오늘 저희가 만들어볼 것은 케이크입니다. 여기 제 사랑스러운 조수가 재료를 구해다 올 겁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려요. 국방이다! 냉장고를 부탁해. 설탕과 우유와 달걀이 필요합니다. 당장 가요, 달링. 우유를 찾았고, 슈가를 찾았고, 에그를 찾았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쪽 카운터 가운데에 넣어주세요. 완벽해요. 잘했어요. 대단해. 이제 케이크를 쿠키와 재료를 담았어요. 우유, 설탕, 달걀. 아 이런, 잠시만요. 이걸 잊어버리다니. 가장 중요한 재료를 빠뜨렸었군요. 사람? 개. 인간의 영혼. 간다. 따르릉. 아니. 여보세요. 지금 한창 바쁩니다만. 자, 잠깐만. 그게 어쩌면 그게 아마. 그게 혹시 레시피에 대체제를 쓰는 건 어떨까? 대체제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인간이 아닌 재료를요. 왜죠? 왜냐하면 누가 채식주의자라면? 채식주의자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좋은 생각이에요, 임평화. 사실 다른 선택지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MTT 브랜드 항시 편리한 인간 영혼 맛 대체 음식. 그러니까 그 캔이 바로 저 카운터에 있었군요. IPS가 한국식 발음으로 임평을 합니다. 아, 달링 가져다 주지 않겠어요? 아, 뱅치님이 덕후여서 지금. 제가 좀 한국식을 좀 좋아합니다, 이름을. 유학 왜 갔어, 근데? 아, 예전엔. 그나저나 저희 쇼는 스케줄이 좀 빠듯해서요. 1분 내로 저 캔을 가져오시지 못한다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장 올라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쁜이. 늦었다. 아, 안 돼. 올라갈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 다행히도 좋은 생각이 있어. 너 전화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몇몇 기능을 넣었거든. 제트팩이라고 써진 커다란 버튼 보이지? 보라고. 쉬, 와, 개쩔. 역시 판타지. 자, 꼭대기까지 올라갈 연료는 충분할 거야. 자 올라가. 하. 그 뒤에 누르고 계신 아닌가? 앞에 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앞버튼 누르고 있어요. 이거 뭔가 사이퍼 이상해. 지금 저한테 약간 착시 현상 같은 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 없을 텐데. 그러니까 모르게 방송 화면으로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방송 화면 문제 없구나. 제 스카이프로 보면요. 네. 저기 그냥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아, 그거는 좀 네, 프레임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확실히 근데 저번보다 낫다. 아, 실력이요? 내가 생각했을 땐.